일단 소위도 얼른 하자. 자, 시작해볼까요? 룩, this is my family picture. 그랬더니 이거 뭐지 영어로? 너의 가족은 대가족이라는 표현은 This family is big 이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Your family is big 이지 무슨 격? 주격이야? 이게 주격이라고? 이게 주격일 리가 없는데 뜻이? 자, your의 주격은요. 주격이란 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고, 그러면 누가라고 물었을 때 네가 또는 너는 이런 뜻을 가진 게 주격이죠. 이거는 영어로 뭐예요? 이게 주격입니다. 이게 your는 다른 건데요. 무슨 격이죠? 소유격이라 그래서 소유격 뒤에 명사 온다 그랬어. 한번 길어봤자. day. day에 이게? day 뒤에 is가 오나? It. 한번 길어봤자. 무슨 격? 예, 그 다음 계속해서 Yes There are six members 멤버예요? members예요? members in my family 예, 무슨 격이에요?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this man 한번 길어봤자 남자 한 명인데 무슨 격 무슨 격 오케이 그랬더니 yes he is yes he is 뒤에 생략된 말 얘기해준대요 yes he is 잘 봐봐. 뭐라고 물어봤어? Is this man your dad? Is this man your dad? 했는데 그러면 그래 그는 그렇다란 말은 그는 그렇다 대신에 뭘 써도 돼? 나의 뭐? 아빠다. 이 말이니까 yes he is 뒤에 뭐였어? yes he is? My dad. 이거겠지.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s a barista He's a barista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works at a cafe He works at a caf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러면 그는 어디에서 일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이렇게 오케이 누가? 그가 뭐한다? 일한다 누가 다네? 그치? He works가 누가 다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럼 뭐 하다시도 또세 가지 있잖아. 하다시의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서 일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 서희야? Where does he work? 말고 딸도록 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see. Is this woman your mom?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this woman 안만 길어봤자 she. Is she your mom? Is this woman your mom? 무슨 격? 무슨 격? 물어봤더니 뭐래요? Yes, she is my mom. 오케이, 그 다음에 She is a middle school teacher. Okay, 어딘가 틀렸는데요. She is a 좋아요. She is a middle school teacher. She는 뭐 대신 왔어요? My mom. My mom is a middle school teach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teaches math. She teaches math. 그러면 math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okay, 그러면 그녀는 무엇을 가르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 What? Does she teach? 이렇게 묻겠죠. 오케이, okay. teach의 뜻은? 가르치다. 하다시고, 누가 다 그녀가 가르친다, 누가 다 중에 하다시 더즈네요. What does she teach? What does your mom teach? She teaches mat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ll their boys boys are so alike. 굉장히 처음 보는 겁니다. 일단 there is라고 한 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there is, there are 그러면 뭐라고 하고 싶을 때 쓰는 거라 했죠? 무슨 표현하고 싶을 때 there is, there are 라는 말로 시작한다 했죠?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쓰겠지 뭐. 여기다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쓰겠지 뭐. 이건 무슨 뜻이었어요? 읽어볼까요? 나는 거기에 가. 대여가 내가 무슨 단어를 해놓고 번호를 이렇게 쓰면 서로 상관없는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얘기할 때 맨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여의 첫 번째 I go there 할 때 대여의 뜻은? 그래서 there의 뜻은? 뭐라고요? 그럼 이거 읽어볼까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There is a book on the desk는 무슨 뜻이에요? 이 책은 책상 위에 있다. 그렇게 했나요?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there의 뜻은 뭐다? 아무 뜻이 없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여기 there is를 썼다면 분명히 뭐가 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여기 뭐가 있다 그럽니까? 아니잖아. 그냥 남자애들이 있는데 어? 보니까 두 명인 것 같아. 두 명이 엄청 닮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도대체 there is로 왜 시작합니까? 게다가 말도 안 돼. 만약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 치더라도 여기에 보이즈면 안만 길어봤자 뭐야?
보이즈인데? 그러면 만약에 뭐 남자아이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치자. 남자아이들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었으면 뭐라고 했었어야 돼?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There are boys. 모심 애들이 있네. 자, 보세요. 내가 이거는 몇 번 얘기했냐면요. 한 열 번은 얘기했어. 가까이 있는 거 하나. 가까이 있는 거 하나. This.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These. 멀리 있는 거 하나. That. 멀리 있는 거 여러 개. Those.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상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뭐겠어요? 이거 지우고. These boys are so like. 였습니다. 뭐라고요? These boys are so alike. Okay, these boys. 한번 길어봤자. 걔들 엄청 닮았어. They are so like. 무슨 격? 에이, 뭔 너무 뻔해. 누가 다 만들고 있어. 그럼 당연히 무슨 격이야 이거? 주격이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these boys 다음 문장에서 these boys를 여기 안만 길어봤자 해석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래서 걔들 쌍둥이냐라고 묻고 싶으면 Are they twins?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they는 뭐 되셔왔어요? These boys. Are these boys twins? 라고 하고 있는 거죠. Are they twin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es. Yes, they are. My brothers. 뭐라고 물었는 거에 대한 대답이야. 방금 전에 뭐라고 물어봤니, 서희야? They twins라고 물어봤지? 그럼 yes, they are? Bye. 자, 걔들 쌍둥이야? 그랬어. 그러면 그래, 그들은 그렇다란 말은 그렇다 대신에 뭘 써도 돼요? 그들은?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럼 yes, they are 뒤에는 뭐예요? Okay. 지금 대화 상상이 전혀 안 돼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쌍둥이냐? 그래, 쌍둥이야.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나의 남자 형제들이다. They are my brothers. Okay. My brother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걔들은 누구냐고 물으면 되겠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Who are the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e 동사니까 they are를 are they 하면 묻는 말을 되는 거고 얘는 who에 대한 대답이니까 who are they? 걔들 누구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 무슨 격? 소유격. 한번 길어봤자 무슨 격? 그들은 J와 Sam이야. They are J and Sam. Their names are J and Sam. 오케이, 그 다음 너구나입니다. And Okay, 지금 여기에 the picture.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What?
무엇? 그랬더니 사진에 이릅니까? 어디에 대한 대답 아니에요? 어디에 여섯 명이 없다? 사진 속에 여섯 명이 없다. 그러면 더 픽처는 어디가 아니고 얘는 무엇입니다. 얘를 어디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뭐 더 픽처 이런 거 붙여줘야죠. 전치사 됐습니까? 자, 지금 아직 눈치 못 챘나 모르는데 there is, there are 한 다음에 뭐가 있다 없다 얘기한 다음에는 꼭 맨날 뭐에 대한 대답이 뒤에 붙어있지.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 그러면 무엇을 어디로 하려면 내가 뭘 붙여줘야 된다 그랬는데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전치사를 붙여줘야 된다 했죠. 앞제비씨. 오케이. 그 다음에 is Max. 그 다음에 here he is our pet cat. 오케이. 그래서 무슨 격? 소유격. 자, 오이구야, 15분이나 됐네. 선생님한테 욕 먹겠다. 근데 뭐 나도 할 말은 있어. 맨날 니들 붙잡아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안 놔주잖아. 자, 소희야, 이제 중학교 영어를 위해서 뭔가 좀 제대로 된 준비를 얼른 2학기 동안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오늘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덜한 부분 다음에 좀 이어서 할게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와우, 혜리가 막 책상도 밀고 의자도 밀어주고. 와우, 거의 힘들까봐. 수고들 했어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청룡이 뭐? 딴 데 옮겨서 하라, 한다며. 가자, 가보자. 영어 선생님이 막 몇 살 해갖고 막 안 놔줘가지고 있다고 그래. 예.